여러분들은 어떻게 편안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편안보다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귀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토요일에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주일날 이제 강단에서 은혜롭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귀한 딸이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비통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한 딸이 시신으로 있는 그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고 울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무너질 텐데 이 목사님은 이 고난의 의미를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자기 자식을 버리면서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더욱 깊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신비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의 신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감춰진 선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호 한번 외칠까요? 여러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인생이 방황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신앙이 방황하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 자기 자식까지 바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